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.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요, 혹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. 당연하지 않겠어요? 그러면서 그것으로 이겨내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? 넉넉히 이기느니라.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뭐로 말미암아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.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할 믿음. 이것을 가지고 살면 아이들은 이 땅에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. 이 세상은요, 그저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도 놀이터가 아니에요. 이 세상은 어쩌면 치열한 생존의 싸움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죠. 누구예요? 마귀가 그렇습니다.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. 뭘로 대적하는지 아세요? 물질로, 명예로, 혹은 우리의 지위로, 부귀영화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.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. 모세가 바로 무엇으로 이겼느냐?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어요. 다윗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는 세상을 이기는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. 엘리야도 마찬가지죠. 우리 예수님 물론 마찬가지요.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지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자녀들로 키워가시고 여러분 역시도 세상을 이기시는 복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